자, 벌써 2022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이 백퇴된 힐링센터에서 아, 10분, 15분 내로 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수들, 그리고 또 산, 그리고 바다들이 있는데 아, 여기서 바로 한 15분 가면은 영금정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아, 이곳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아, 옛 선조들은 저 태평양에서 아, 밀려오는 그 바다 물결이 영금정 바위를 찰싹찰싹 칠때 마치 신령한 검은 고 소리가 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름을 영금정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새해 첫날에는 여기 나가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올해 꼭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바다에서 아주 거친 물결들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서도 가끔 그런 물결들이 밀려올 때가 있을까요? 다른 건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미움이라고 하는 물결이 밀려올 때에, 그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을 거고 하나는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겠죠. 나를 미워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남들을 미워할 때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인데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암이나 여러 가지 큰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지난 30년 동안 깊은 질병을 가지신 분들과 상담하고 씨름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의학적으로도 사실 이 마음과 질병과 연관된 것들을 별로 연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미움을 용서하면서 해결했을 때에 이 질병들이 치료되는데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래서 의외로 용서를 해줄 때에 질병들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논문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리 시저널 오브 어메디칼 사이언시스 2020년 11월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미움을 계속 품고 있지 말고 이것을 용서했을 때에 아마 질병 중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질병, 이 만성 통증, 또 섬유 근육통, 뭐 강도는 전갈이 쏘는 것처럼 통증이 심하다 그러고. 언제 아파? 24시간 아프고, 그리고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 아, 거의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는 이 질병으로 인한 통증을 가진 사람들, 아, 이 미움을 풀고 용서했을 때에 통증이 놀랍게 완화된다라고 하는 논문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기 논문을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 미움을 풀어버리면, 관상동맥질환, 또 힙, 뭐 에이즈 같은 질병, 또 유방암, 수많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그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아주 유망한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논문은, 어, 그 미움을 용서하고 풀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된 지금까지의 논문 354개를 다 찾아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이 논문의 내용인데 용서하는 능력은 만성통증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좀처럼 해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깊은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이 질병이 뿌리채 치료되기를 원하면은 무엇보다도 이 치료 에너지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미움을 녹여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질병 치유를 위한 4 단계 용서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말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미 밖에서도 미움을 푼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상담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이쪽 주제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책도 굉장히 많아요. 용서를 하고 싶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서의 기술,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려면. 뭐, 여기에 대한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또, 성서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들. 뭐, 여러 책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보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용서를 할수 있을지, 용서의 단계들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이 참 많은데 윌리엄 포걸스 마틴이 용서를 향한 4단계 네 가지 스텝을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누구를 용서하며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상황에 대해 어떤 심정인지 이해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용서함으로써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용서에 임하여 보십시오. 용서해 보라는 거예요. 좀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로버트 앤라이트 교수님이 또이 분야의 유명한 분인데 용서하기 위한 네 가지 단계를 또 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할 결심을 해라. 두 번째는 용서에 필요한 작업을 해라. 세 번째는 용서의 긍정적인 면에 의지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을 용서한다. 뭐 책을 쓰기 위한 내용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도움을 받았을까. 그 결과 질병까지 치료되는 결론이 나왔을까. 제가 볼 때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여기 제일 마지막으로 뭘 하라고 나와요? 자기 자신을 용서해라. 그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백트에 대해서는 뭐 논문 쓰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논리적인 얘기 아니고, 그저 마음 조금 후련한 게 아니고, 그 결과 정말... 막힘 통로가 뚫어지면서 그불집병이 치료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그럴 때도 해보니까 안 되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잡 미묘한 사람의 마음을 어떤 인간의 논리, 심리학적인 이치 가지고 쉽지 않아요. 마음의 후련함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질병 치료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이렇게 인간의 질병을 뿌리채 뽑아 버리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여기 성경에 안 가르쳐 주실 리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발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고 정말 불치병으로 씨름하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나누어 가졌을 때에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리고 계단을 올라갈 수 없었던 심장병 환자가 세 계단씩 뛰어서 올라가는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만병의 근원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 속에 딱 통로를 막아버렸을 때 치료 에너지의 통로가 막혀 버린다는 거예요. 미움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죄책감에 잠을 못 이루고 나를 미워하고 다 괜찮다는데 내가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무서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나를 내가 미워하는 것. 두 번째는 또 나에게 잘못한 남을 미워하는 것. 이 치료의 에너지가 내 마음 속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심리학자들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그런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미움을 풀수 있고 녹일 수 있는 에너지는 오직 한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 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내가 잘못한 이 죄를 녹여버리고 용서받는 용서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늘에서 받은 그 사랑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기술적으로 몇 단계 나누어서 용서해라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뭐 남의 미움은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겪어 보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 미움을 풀으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데 성경을 펼쳤을지라도 그 능력이 임하는 해답을 찾기가 우리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주기도문에 나오는 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남에게 잘못, 남을 미워하는 미움을 푸는 것과 내가 잘못한 이, 나를 미워하는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뭐라고 기록된 것 같아요? 누구를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그 밑에 15절 또 풀이도 비슷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노력 내 행함으로 용서받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골로세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는 또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좀 다르죠?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질병까지 치료될 수 있는 진짜 용서를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해야만 되는지 이것이 정리가 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미움과 죄책감 때문에 이 질병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의 스텝을 정확히 좀 전해드리고 결과적으로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아, 이 모든 말씀을 한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모든 말씀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맞는 용서의 신학을 이해를 하게 됐고, 저에게도 적용해보니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가 되고, 또 같은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용서의 스텝을 여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신앙에서 용서와 구원의 이 가장 핵심적인 파트를 직접 대놓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대놓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만 잘 이해를 하면 죄책감을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핵심 원리가 이해가 될 것이고 남들을 미워하는 미움을 풀면서 드디어 이 치료의 에너지가 하늘에서부터 내 마음을 통해 하늘까지 순환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질병이 치료되는 경험을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뤄노니 일곱 번 뿐만 아니라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회개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백 대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용서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육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인데 생각보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은 2007년도에 칸 영화제 여우 주연상까지 수상한 유명한 영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한번 보세요. 용서라고 하는 게 주제인 이 유명한 영화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목사님들도 헤맵니다 이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헷갈립니다. 성경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는 젊은 부인이 남편을 일찍 사별했어요. 그리고는 그조그마한 아들이 하나 남은 상태인데 그 마음의 복잡함이 얼마나 또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빨리 어디 시집을 가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은 자기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가요. 근데 칸영화제에 발표한 영어 이름이 또 의미가 있어요. 밀양, 비밀스러운 햇볕, 네? secret, 네. sunlight. 그래서 이제 그 아들 하나 남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좀 여러 가지 고통과 번민을 좀 달래면서 받듯이 받듯이 사는데 그게 빨리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다가 일이 생겨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 학원에 간 뒤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 남편 일은 외로움과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모든 소망인 아들이 행방이 불명이 됐는데 이게 뭐 제정신일 리가 있겠습니까? 80일 동안 막 여기저기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주산학원 원장에 의해서 살해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시체를 보게 됩니다 안 미치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미울까요? 그 학원 원장이 얼만큼 미울까요? 죽여도 그냥 죽여가지고는 안될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 이제 원장은 살인범이니까 깜빵으로 갔고. 그리고 그냥 미친 듯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니는 한 여인이 전도를 합니다. 우리 여기 뭐 먹으러 좀 가자고. 아마 구역반 예배 보는데 데리고 간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를 보고 그저 같이 또 혼자 이기긴 어려운데 같이 지내고 한 주나가 두 주나가 또뭐 또뭐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이러는 가운데 그래도 사람은 또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또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이 미움이 조금씩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 용서가 무엇인지도 설교를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신앙이 좀 성장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원 원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줘야 되겠다. 성경공부 제대로 한것 같습니까? 아, 굉장히 아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깜방을 찾아갑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날 그냥 꿈속에서도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다가 아, 이걸 용서해줘야 진정한 사랑인 것 같고. 마음에 평안이 밀려올 것 같아서 힘들지만 깜방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린 아이를 죽이고 그 사람은 얼마나 밤새 지금까지 가위 눌리면서 죄책감 속에서 불쌍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좀요 말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학원 원장이 딱깜방에서 면회소로 나오는데, 그냥, 그냥 아주 얼굴도 초췌하고 막 죽기 직전 얼굴일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자기보다 얼굴이 더 좋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면은, 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 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면은, 하 나도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내 마음은 아주 평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고 하면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냥 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요. 자기가 용서해 주러 갔는데 한번 딱 선심 한번 쓰러 갔는데 이미 끝났어. 자기가 줄 것도 없어. 이미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대. 그래서 길거리를 나오면서 울부짖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단다. 피해자인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 주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거의 미칩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 아이를 죽이고 자기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다 용서받았고 그래서 난 이렇게 이미 평안합니다. 당신이 뭐 용서해 준다 얘기 안 해도 나는 이미 평안합니다. 이 죄인의 신앙이 받아들인 그 복음의 신앙이 올바른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믿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맞는 이 복음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복음이야. 아니면 이 여인,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인도 아들을 죽인 그 살인수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멋진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깜빵까지 갔는데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한테 용서받아서 나는 이미 평안이 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 믿을 마음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누가 도대체 용서해 줄 자격이 되는 거냐? 하나님까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엄마의 신앙은 그가 받아들인 그 복음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사실 이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는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싸구려 구원관에 대해서 조롱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죄를 졌어도 용서해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싸구려 은혜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정확히 뭐가 문제이고 정답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것 가지고 논쟁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해답이 나오지 않았으면 구원이 정확하게 확신 가졌다고 해도 문제 있는 구원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여기서는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영화가. 그러면 기독교 복음이다. 싸구려 복음이고 잘못된 거냐? 해답은 뭐냐? 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미움을 용서하는 용서의 신학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짜 해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해 줬을 때 구원뿐만 아니라 이 불치병까지 치료될 수 있는 그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네 가지 스텝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모티베이션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이고 그 용서는 또왜 내가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죽어도 용서 못 해준다. 대부분 그렇게 일평생 씩씩거리면서 살다가 병까지 얻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주, 아주 큰턱 한번 쓴 거예요, 베드로는. 미운, 미워하는 사람, 한번 용서해주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아예 용서해줄 마음이 없대니까요. 미워해본 사람을 압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한 일곱 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굉장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니게 이로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용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얘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해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은 진짜 그 살인 말을 용서해 준 거예요, 못해준 거예요. 못해준 거예요. 용서가 안된 겁니다, 사실은. 만나기 전까지 다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주지도 못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토인들까지도 이런 잘못된 용서를 받고서 자기는 용서 받았다고 속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여기 클리니컬 저널 오브 페인 2017년 7월 달에 예,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섬유 근육 통환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질병 중에서 이 신경 섬유 근육 쪽에 통증이 오니까 가장 통증이 심해요. 전갈이 쏘는 것 같은 정도의 강도 애기 낳는 거는 저리 가라는 통증이 되는 거예요. 산모통환 거기다가 통증은 주로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러는데 이건 전갈이 쏘는 것보다 더한 통증인데 24시간 아픈 통증이라는 겁니다. 어디가? 전신이. 신경이 연결 안된 데가 어디 있어요? 전신이 아파요. 병원 가도 그냥 진통제 주는데 통증이 다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도 그것밖에 없으니까 진통제만 주는 것이 현재 병원 가서 받을 수 있는 도움입니다. 자 인생의 역경과 시름, 소묘 근육통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여기 연구 결과를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가면은 하 여기도 용서는 두 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타인에 대한 용서. 그래도 여기서 두 개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이 섬유 근육통 환자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서 수준이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낮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용서 못 해준다 자기 자신을 용서 못 해주는 죄책감 속에 시달리는 점수가 높았고 남들을 용서 못하는 분노 점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리사회적 대처 전략으로서 용서의 치료적 촉진은 그 무서운 섬유 근육통 환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더잘 관리하면서 웰빙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왔다. 통증 점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은. 자, 또 다른 논문 하나를 더 보면. 헬스 2019년 5월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용서와 건강 사이의 메타분석적 연구 결과 자 2만 6,043명을 대상으로 아그 네, 606개의 606개의 상관관계로 구성된 103개의 하는 연구 결과를 모아서 용서와 이 통증이 완화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대규모 연구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용서와 건강 결과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연관성이 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용서를 해 주면은 이 무서운 통증이 완화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심리적 건강을 개선하고 심혈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의사들의 연구 결과예요. 하나만 더 보면은요.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018년 6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해 줬을 때에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 주고 당뇨병과 관련된 정서 문제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든지 아픈 환자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 네, 안 돼요. 잘이게뭐 네? 용서에 대한 책 여러 권 갖다 봐도 제가 볼 때는 잘안 됩니다. 인간 차원의 심리학적인 것으로 질병 치료까지 될 정도의 그 용서가 불가능해요.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네 가지 스텝, 요걸 꼭한번 이해하시고 용서가 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시면서 구원과 치료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넬 대학의 연구팀이 그 유명한 의학저널 란셋, 2002년도 1월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암 세포는 왜암 세포일까 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정상 세포와 암 세포 모든 세포와 세포 사이는 콘넥신 포리 트리라고 하는 연결 통로로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암 세포가 생겼을지라도 이 연결 통로가 서로 통하기만 하면은. 옆에 있는 아직 정상적인 세포에서 P53 인산 단백질과 같은 암을 치료하는 치료 단백질들을 그 통로로 보내주고 이걸 받아먹기만 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암세포의 특징들은 요 연결 통로, 주거니, 바거지 하는 대화의 통로에 활성산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는 일단 이 콘넥손 연결 통로를 녹슬게 합니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암 치료제를 줬는데도 받지 못하고 암세포가 이런 경우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어디서 이런 일이 있느냐? 뇌세포에서 이러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여러 가지 신경계통의 질병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이 코넬리학 연구팀은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싹 청소해주면, 그래서 이 대화의 통로가 열어지면 치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코넬리학에서는 사과를 구체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사과 속에 케르세틴, 비타민 C 이런 항산화제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요걸 먹여봤더니 놀랍게 여기 서로 대화의 통로에 찌들어 있던 활성산소들을 요 항산화제가 싹 청소해주니까 대화의 막힌 통로가 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콘넥슨 대화 통로가 치료가 되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니까 암세포가 치료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으면서 정상세포로 치료가 되고 알츠하이머도 회복이 되고 파킨슨도 회복이 되고 수많은 신경질환도 이런 원리로 치료가 될수 있겠다 이런 그 유명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백퇴된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항산화제들을 활용하면서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세포가 치료되는 놀라운 임상 사례들도 많이 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적인 항산화제 중에 가장 큰 것은 미움이다. 남을 미워하는 분노, 화, 나를 미워하는 죄책감. 그런데 이것을 없었던 것처럼 싹 녹여주고 치료해 주는 것은 바로 영적인 항산화제.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항산화제로 싹 씻어주면, 나를 내 죄책감을 씻어주면 이것이 바로 아, 이 에,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남을 잘못한 그 미움을 용서해 주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 통로가 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로가 막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지 본인도 답답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영적인 활성산소를 계속 미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대화의 통로, 이 치료의 통로가 막히면서 질병이 찾아오고 이것을 사랑으로 다 용서해버리면 치료제가 휘감아 돌면서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될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것은 미움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사랑을 치료제로 보내주는 콘넥신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을 얻게 되고 또 육적으로 이 모든 이 활성산소들이 콘덱, 세포의 콘넥신을 막아버렸을 때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다. 반대로 저 하늘에서부터 사랑이신 그분이 보내주시는 사랑의 에너지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죄라고 하는 통로를 다 씻어버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모든 죄는 다 씻어지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이 작게는 이 세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놀랍게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곱 번씩 용서해 주는 거 선심 많이 쓴것 같은데 네가 용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다 그냥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준다 그런데 그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통로 막혀서 네가 병들어 죽는 것이니까 괜히 그 사람 용서해 주면서 뭐 선심 쓰는 것처럼 봐주는 것처럼 일곱 번 해주면 됩니까? 네가 용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 용서를 해줄 때네가 치료되고 네가 구원받고 네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건데 일곱 번이 뭐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용서의 단계입니다. 이 여인은 선심스러 간 거지요. 아니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이지. 용서가 뭔지를 이해도 못하고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 용서가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니까. 이른 번씩, 이른 번, 70번, 뭐, 이른 번이 아니라 수천만 번, 칠천만 번이라도 용서는 해야만 되는 거라 이거예요. 뭐 심리학적으로 용서를 하면 무슨 이득이 이런 거 따질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원한을 부여잡고 분노를 품으며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에너지를 더 나은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힘의 재발견이며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무한한 능력을 되찾는 것이다. 사이먼 박사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의 첫 번째 단계도 진행을 못 해요.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박채규 씨라고 하는 분이 폐암 사기 말로 오셨는데, 폐암이 말기가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암보다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방을 자주 갔습니다. 아, 통증을 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보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에게 항상 같이 있어. 통증이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통증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몇 번을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쭉 상담을 하다 보니까 미움이 있어. 미움이 있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올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형을 그렇게 죽으라고 미워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수성가를 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선심을 좀 형제들한테 썼어. 뭐 엄청나게 벌은 고 요만한 부스러기 돈 하나를 가지고 산 하나를 샀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때는 부스러기 돈이에요. 그리고 선산으로 내놓은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죠? 이건 뭐 진짜 부스러기 돈이니까 등기할 때 자기 이름은 넣지도 않고 제일 큰형 이름, 막내 동생 이름으로 등기를 딱낸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별 일들이 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산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 그거 잠깐 팔아서 부도 맞고, 내가 또돈 돈 벌면 다시 사주면 되겠지. 갔더니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사준 자기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놔라. 이미 다 쓰고 없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다 쓰고 없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이 분이 이제 그러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폐암 사기 말 환자까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자꾸 막 별별게 다막 괘씸하지 않습니까? 누가 미워요? 아니 내가 사줬는데 나한테 한 마디 물어도 안 보고 나한테 일원도 안 주고 다 없애줬어. 그것만 있었어도 내가 이걸 일어났고 이 폐암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큰 형이 막 너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큰형 이름 석자를 종이에다 써가지고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다도 붙이고 누우면 밥상 밑에도 붙이고 도배를 했어 이분 방 가보면 죽일놈 형 이름 쓰고 죽일놈 죽어도 용서 못해 그 미움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쭉 설명을 했어 얼마나 이게 꽉 막혔는지 제 말도 안 들려 강의도 들으러 안와 그러면서 죽어도 용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야 뭐, 강의를 들으러 와야 어떻게 마음이 열어지는데, 방에만 있으면서 막, 그냥 죽어도 용서 못 해준다고, 그냥 전부, 형 이름에다가 죽일 놈, 죽일 놈, 온 방이. 이게 안 되면 용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통증은 너무 심하고,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6층 꼭대기 방에서 창문 열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즉사했습니다. 아, 그거 용서하면 길이 터질 텐데 죽어도 그걸 용서를 못 해.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말씀만 들으러 왔어도 어떻게 됐을 텐데, 안 돼요.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제 마음 속에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환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아, 용서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을 잘 밟아야 돼요. 누구 용서해줘야 되는데, 거기 손대면 불가능합니다. 남편 용서해줘. 안 된다니까, 이게.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 죽으라고 미워하는 유방암 환자한테 그것 때문에 질병 치료 안 되니까 남편은 용서해 주세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걸 되라고 제가 몇년 동안 헛다리 짚은 적이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 여기 예수님께서는 아,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나 자신의 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의 시작이에요. 이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되지도 않는 것까지 씨름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 마테몽 18장 24절에 회개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될 때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빚을 얼마 진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이게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7조 2천억 원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걸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능력이 있어 없어요. 7천만 원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7조 2천억 원을 빚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본 얘기는 그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탄감해 줬대. 안 갚아도 된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죄예요?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이것을 먼저 용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일평생 지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령께서 임하면은 못된 놈들, 전놈들 때문에 내가 이병 왔다고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탐조등을 딱 비추고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나도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보이면 살수 있어요. 대부분 이걸 보지 못하고 남편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냥 아등바등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 세계의 마음 주머니까지 들어왔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더 넓은 마음의 주머니 잠재의식에까지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제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지은 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더 넓은 마음의 주머니이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 쌓여서 내 신경계를 누르면 모든 조직이 멀쩡할지라도 작동이 안 되는 불치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꺼내놓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봄 14장 26절에 내가 지은 죄 나도 잊어버렸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놓고 탕감 받느냐 다행히 여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잃어버렸을지라도 누구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혜사 내 옆에선 나를 위로하면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짓누러서 마음이 무거운데 이 모든 걸난 내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잊어버린 죄까지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날 잡아서 이 기도를 해요. 뭔가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또 누적된 죄가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놓고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죄를 다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이 들고 다니면서 자다가도 생각나게 하면 쓰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게 하면 쓰고, 산책하다가도 생각나게 하면 쓰고, 100개, 200개, 300개, 400개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기억 안 난다고 내 신경계를 누르게 살고 있으니 장기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해달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수요양병원에 있을 때 전동희 씨가 왔어요. 당뇨를 20년 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 합병증이 밀려오고 이미 깜깜하게 하나도 안 보여. 앞에 밥, 밥을 떠다 줘도 여기 콩이 있고 무가 있어요? 가르쳐 줘야만 될 정도로. 안 보여요. 접시도 안 보여요. 무슨 반찬이 있는지. 그런데 이분이 당뇨를 뛰어넘어 알아보니까 미움이 너무너무 큰게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 미워하는 건 그렇게 큰 병까지는 안 와요. 지나가면 끝나니까. 그런데 가까운 사람 미워하면 이게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남편을 막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움은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도 그땐 뭘 몰라서 살기를 원하면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그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다 용서해도 그 작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분이 말씀을 하루 들어, 이틀 들어, 삼일 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 용서의 단계를 진행을 했어요. 남편은 놔두고, 나를 뒤돌아보니 나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께서 이걸 눈물로 눈물로 십자가 앞에 내놓는 경험을 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 받고 나서 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는데 그까지껏 용서 못 해줄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가 남편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걸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용서 받았고 용서해 주니 마음이 어떨까요? 그뻥 뚫어지는 거예요. 전 그때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시력처럼 깜깜하게 안 보인다 고 그랬는데 전화도 다 걸어줬어요. 이 번호가 안 보여 다이얼 번호가. 그런데 일주일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그 경험을 하고서 글씨가 다 보인다는 겁니다. 반찬이 뭐가 있는지 다 보여 시력이 다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하늘과 낯사이의 통로를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미움을 용서받고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미움을 다 용서하면서 그 에너지가 여기서 체하지 않고 흘러나가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육적인 치료의 기적까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의 세 번째 단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하고 용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모든 에너지가 나와야지 내가 용서해줘? 불가능합니다. 여기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리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치료의 근원은 미움을 다 씻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용서해 줄수 있는 그큰 사랑만이 미움을 녹일 수가 있는데, 미움은 남을 미워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디다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죄, 죄책감, 나도 용서 못해줄 정도의 그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을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역도 없는 것처럼 다 씻어 주시는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그 은혜를 체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용서해 줄만한 사랑이 없는데 이게 억지로 용서가 되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용서해 줬다고 그러지 뒤돌아보면 또 용서가 안된걸 자기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 그 남편 그냥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었다. 선심만 썼지 나중에 보면 여기 다 남아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스텝을 잘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일까? 이걸 발표한 적이 있는데, 비행기다, 컴퓨터다, 숫자다, 시계다, 피입력이다, 화장품이다. 뭐, 지난 2000년 동안 발명품 중에 최고는 뭘것 같아요? 이 수많은 것이 나왔는데, 결론은 지우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더글러스 러시코프가 왜 지우개가 1등이냐?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글씨를 쓰고 틀려서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컴퓨터 자판기에 딜리트 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을 최고의 발명품으로 나는 꼽고 싶습니다. 어디, 일리가 좀 있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일평생의 잘못된 죄를 없었던 것처럼 지울 수 있는 우주에서 가장 큰 지우개, 표백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아이 십자가의 지우개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일평생 지은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땐 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제가 광릉내 요양원을 운영할 때 정순영 씨가 왔습니다. 왼쪽 가슴에 유방암이 생겼는데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터졌어요. 이렇게 큰 구멍이 나가지고 그냥 피고름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숯가루 반죽을 붙여도 이게 막 철철철철 나와요. 이게 그냥 속에 멍울이만 있는 거하고 터져서 끊임없이 피고름이 나오는 거하고는 이게 관리할 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도 역시 미움이 있어요 마음에 응어리 가진 미움이 있으면 육체의 세포도 응어리 가지면서 암세포가 생기는 걸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용서해 주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갑자기 그냥 새빨개지면서 다 용서해 줘도 그 작자는 용서 못 합니다. 엑센트가 얼마나 센지 제가, 제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어떡합니까 그냥 그거 미움을 풀지 못하면 암 덩어리도 가지고 사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을 드디어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뭐 자기 남편, 자기가 용서하는데 저한테 굉장히 선심 쓰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아, 잘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무실에 옛날 전화기가 있었는데 전화를 딱 남편한테 거는 겁니다. 뭐 무슨 말 하려고 거는 거예요? 내가 당신 용서해 주기로 했어. 아주 선심 쓰려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목소리 옛날 전화기 저쪽 사람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날이 있잖아요, 어느 날. 제 귀에도 똑똑이 들려요. 남편이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이분이 그냥 갑자기 얼굴이 칠면조처럼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빨개지더니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뒤틀려! 그러더니 전화기를 그냥 쾅 뒀는데 전화기 깨졌는가 제가 뒤집어 봤다니까. 아니, 지금 남편 용서한다고 전화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며칠 동안 남편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될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목소리 듣는 순간 속이 딱 뒤집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그때까지 몰랐어요 분명히 미움이 암을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인 것은 알았고 그걸 풀어야 치료가 된다는 사실 하나를 알고서는 계속 남편 용서하라고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제가 아 이게 뭐 잘못됐구나 이게 용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자꾸 하라고 욱박질렀구나. 제가 그때 심각하게 깨달았어요. 순서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남편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백날 해도 안될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단 내려놓고 네 가지 은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깨달아지면 어떤 붉은죄랄지라도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있으니 그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게 해달라 기도를 좀 하십시오 제가 그때 이걸 책 보고 배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씨름하면서 배웠어요 날내그 다음날 광릉 내그뒤 산책로 산을 제가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는 숲속 길에서 이분이 혼자 올라가는데 몸무게 한 70kg 정도 되는 분이에요. 혼자 걸어가면서 양쪽 팔을 딱 벌리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구부리고서 이상하게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십자가를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느껴지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으로 지금 그 십자가 지금 짊어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산 속에서 정말, 정말 피, 피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두드리고, 두드리면 열어지겠다 약속하셨고, 찾고, 찾으면 찾아지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안 주시겠느냐?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줬어요. 그 다음 날 강의 직전에 잠깐 간증 좀할수 있느냐 마이크를 줬더니 그냥 눈물이 쫙흘나오면서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만 원망할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 그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으셨는지가 느껴지고 하염없이 하염없이 밤새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얗게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여기 다 느껴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용서받고 나서 보니 그 남편이 몇개 잘못한 거는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낯 사이의 통로가 뚫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통로가 뚫어지면서, 사통, 팔달, 사랑이라고 하는 치료 에너지가 돌고 돌면서, 그날부터 암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암 찍어봐도 보이는 암이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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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구멍이 막한 10cm 남던 것이 쫙 암으로 붙는 거예요. 그 뒤로 3개월이 지나고 제가 잠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분이 또 교회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밥 먹는 시간을 보니까 그 교회가 아직 음식이 제대로 안 나와요 고기도 나와요 염려가 돼서 이분을 찾아보니까 좌측 구석에 앉아서 현미밥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는 거야 그 속에서도 건강법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매일 줄어들어서 지금은 콩알만한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어떤 큰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충전된 사랑으로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용서의 메아리예요 이게 잘 전혀 반대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서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면 은 놀라운 치료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대나리온 데나, 백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들을 여기서 이제 이해를 좀 하면 좋겠어요. 여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주인이 용서해 줬죠. 안 갚아도 된다. 탕감을 해줬어요. 바로 얼마예요? 7조 2천억원을 안 갚아도 된다. 용서를 받았어. 돌아오는 길에 자기 돈 꿔간 사람 얼마 꿔갔다고 그랬어요. 100 대나리온. 지금 돈으로 따지면 1,200만원입니다. 7조 2천억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200만원 빚을 진 사람을 만나더니 목을 잡고 끌고 온 거예요 너왜 남의 돈 갚고 가디가와서 안 갚어? 아이고 제가 조금만 좀 어떻게 기회를 주시면 갚겠습니다 1200만 원은 어떻게 하면 또 갚을 수도 있, 있겠죠 뭐그죠 그런데 그냥 막 멱살 잡고서 이 인간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어? 갚 가지 갔으면 갚아야지 감옥에다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용서받은 왕이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7조 2천억 원을 탄감 받았는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건 사랑이죠. 그 사랑을 정말 정말 받았다고 하면은, 여기 그 사랑이, 받은 사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입장에서 자기에게 1200만 원 빚진 자가 오면은, 인간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나도 용서해준다 이래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 탄감한 거 취소, 감방에 가더라. 이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용서 받은 것처럼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줬으면은 진짜 영원히 용서 받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백대나리온이 빌려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주인이 앞에 용서해 준 것도 자격 없다고 취소했대는 거예요. 이걸 탄감해 준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을 이 엄청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1200만원 빚진사를 용서 못 해줬다는 얘기는 사랑을 손으로는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두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용서라고 하는 큰 사랑을 줬는데 못 받은 겁니다. 뭘 보니까 백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못 해주는 것 보니까 그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진짜 되려면 내가 누가 용서해, 누구를 용서해 주려고 먼저 하면은 불가능하니까 순서가 네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 네 마음속에선 그걸 용서해 줄 만한 사랑이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미워하던 죄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받아서 주홍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붉은 죄라도 용서를 먼저 받아라. 그큰 사랑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껍데기만 받은 사람 진짜 받은 사람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런데 진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사랑을 하게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걸 용서를 안해 주는 것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 받은 적도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용서해 줬는데 용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을 미워하는 죄까지 용서해주라는 얘기는 그 사랑을 진짜 받았으면 흘러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흘러 내려갈 것이다. 이게 안 됐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짠쫀 쪼잔하게 용서 안해 주는 거 보니까 나도 용서 안해 주는 이게 아니고 용서 줬는데 용서 못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서의 순서를 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성경 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네가 진짜 그 용서해 주신 큰 사랑을 받은 게 사실이면 그 사랑으로 너도 용서해 줘라. 그때 용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세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게 먼저가 아니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제 순서가 분명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은 큰 사랑이 진짜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때나 가능한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먼저 내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해 주시는 큰 사랑을 받는 게 첫째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너희에게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용서해 줘라.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로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해 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내 거다 용서해 줬고 흘러서 저 사람에게도 흘러갔고 이게 하나님에게 메아리 되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넌 진짜 용서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지. 내가 용서 안해 주면 하나님이 용서 안해 준다. 이거는 그냥 드러난 결론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 네가 내가 준 사랑을 제대로 받았구나. 하고 네가 용서받겠지만 옆에 있는 그 작은 죄진 것도 용서 못 해주면 네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 내가 줬는데 넌못 받았구나 용서 결국 못 받은 결과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래 용서해주마 사랑을 주는데 이게 진짜 잘 받았는지 메아리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용서 받았으니 용서를 해 줘서 하나님이 그 메아리가 딱 들려오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사랑을 줬는데 제가 잘 받았구나. 하고, 진짜 구원받고 치료받는 결과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느 한 구절로 빼놓지 않고 서로 상충되지 않게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지은 죄 잘못했다 빌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용서 받고, 그 사랑이 흘러나가 내가 잘못한 사람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준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이 아닙니다. 되는 것이고, 그것이 메아리 되어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면서 이 세상이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가득 차오르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죠. 싸구려 은혜라고 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조롱한 영화인데 뭐가 잘못됐을까? 유기범도 하나는 믿었다고 했는데 제가 볼땐못 믿은 거예요. 가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이 사람은? 요걸 이제 우리는 진짜 용서받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답을 알았으니까 이 사람은 뭘 잘못했을까? 자기가 진짜 죄를 졌고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 받았다고 하면은 진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공짜로 용서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는지를 느꼈을 거예요. 그 대가로 자기가 용서를 받은 것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지불했는지를 이 사람은 느낀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최면술 걸어서 용서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도 느껴본 적도 없는 사람 같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당장 당사자인 이아기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걸 일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깜빡에서 편지 쓸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쓸수 있어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못 했으면 정말 이, 이 십자가에 체험을 했다고 하면 편지라도 피눈물 흘리면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내가 정말 그때는 뭘 몰라서 정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용서해주세요 편지 한 장이라도 썼을 텐데 편지 한 글자 도 쓰지도 않고 자기 용서받았대 아 나님이 평안하대. 세상에 이런 구원이 어디, 이런 기독교는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믿겠죠. 이건 잘못된 기독교예요. 이런 기독교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준이 엄마는 지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막 삿다지라고 욕하고 교회도 결국은 안 나가게 됐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잘된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주니 엄마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기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한 것도 누가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평안을 누렸다고 하면 그 살인범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마음도 갑자가 아니고 진짜를 가졌을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큰 사랑이 그렇게 그 마음을 먹게 했을 거예요. 갔더니 이 사람이 그냥 막 진짜 막 죄책감에 시달려서 잠못 이루고 얼굴도 밤 쪽이 됐고 그랬어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마음에 번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었으니 나도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것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 말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지금 아, 저는 복음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 모습은 더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게 거의 다 다가왔는데도 가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더 불쌍하게 여겼어야 돼. 이게 누가 잘못 전해가지고 가짜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막 손가락질 할게 아니고 다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전해주면서 여전히 자기가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주시는 것이고 이 사람이 설령 가짜로 이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화낼 일까지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에너지로 용서해 주려고 한 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용,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에게 무슨 그게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혹시 자기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자기한테 준 은혜보다 더큰 은혜를 주셔서 자기 만나기 전에 저렇게 용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돼. 자기가 수고할 것도 없이 하나님 이미 하셨구나. 감사해야 되지. 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하느냐 이거예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이 사람도 용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그저 뭐 라면 끓여 먹고 하면서 주신 사람들의 사랑으로 좀 잊어버린 것처럼 느꼈을 뿐이지 진짜 용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광릉내 요양원을 운영할 때 김성희씨가 오셨는데, 저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그 요양원으로 들어가는데, 아, 이분이 옆자리에, 제가, 저도 이제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옆에 이분이 앉았었어요.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뭐 광릉내를 가는데 어 나도 광릉내 가는데 보니까 백퇴덴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정맥이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는데 이미 다른 요양원을 가서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 요걸 배워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도 치료되고 당뇨병도 치료가 됐는데 13년 동안 있는 이 부정맥이 이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 퇴덴을 또한번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 만나기 전에 이분을 개인적으로 먼저 알았으니까 그때 일기 중에 최고 일기를 할 때예요. 저도 뭐 경험도 없을 때이고, 야그 현미밥 철저히 먹고 하는데 왜 부정맥은 치료가 안 될까? 그런데 저는 현미 먹어라 운동해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오늘 강의한 요 마음의 침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많이 강의를 할 때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분도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벌써 방을 갖지 않습니가 3년이래. 그냥, 그냥 이름만 부부예요. 근데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 일평생을 마치 슬로우 비디오 보여주듯이 쫙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런데도 그 많은 죄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예수님이 탁와 닿으면서 그 모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여기 그 무거웠던 죄가 깨끗이 다 빠져나가면서 여기가 나쁜 공기 한 바가지 버리면 어디선가 신선한 공기 한 바가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때 지금까지 여러 사람 들었는데 똑같은 경험인데 표현은 달라요. 이분은 그 성령이 딱이 모든 것다 버린 자리에 들어왔을 때 느낌을 뭐라고 하는가면은 하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만 2천 볼트 전기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11월 말 지금쯤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막 야, 이게 밑에서 무슨 뭐 훈김이 올라오나 하고 보니까 낙엽을 만져 보니까 아주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데 몸이 뭐냐? 불이 붙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고 가슴에서 뭔가 툭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오고 그러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세상이다 달라 보이고, 그리고는 남편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못된 나를 아직도... 호적 책에다가 자기 부인이라고 이름 남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래. 용서가 아니라 남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래. 그런데 내려와서 13년 동안 괴롭히던 부정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몇 개월 뒤에 부산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할때 이분이 교회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부가 얼마나 관계가 좋아졌는지 그 친구들이 다섯 쌍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대. 그래서 제가 이 집에서 식사를 초청을 해서 들어가자마자 부정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부정맥이요? 아, 제가 부정맥 치료됐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그 뒤로 깨끗합니다. 아주 인고부부로 소문이 나서 사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이 미움이라고 하는 질병의 원인을 다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큰 사랑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면서 하루를 살아도 거리 낄것 없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치료 에너지가 온 몸을 돌고 온 세상을 돌면서 질병도 치료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치료되어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